게르를 떠나 이제 울란바토르로 가서 샤인샨드로 갈지 몽골로 갈 아니 중국으로 갈지 그때 이제 울란바토르로 가서 결정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샤워도 안 하고 씻질 못해서 반갑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말할 때. 아, 이제 이곳을 떠나 울란바토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꽁꽁 싸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차를 타기 직전 40일 만에 울란바토르를 떠납니다. 가요, 이제 진짜로. 얘기도 잘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많이 잘해줘가지고. 고마워요. 100개 하자. 언제다. 할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울란바토르를 떠나 재기가 있는 샤인샨드로 갑니다. 예. 추운데 추워? 춥잖아. 여기다 물건 어디 있어? 아 맞아, 물건 찾으러 짐 가지러 가자. 자전거. 닭도리탕을 준비해 둔것 김치가 같아요. 떨어졌네. 아, 김치 사 올까? 아니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여기 먹으면 술 파티. 아, 친구들 만나고 참 기분이 좋아요. 에, 좋아요. 너무 너무 좋은 착하게 얘기하지 마. 근데 이 친구들 나빠. 노래 좀 불러봐. 노래 좀 들어봐. 28살이라 그랬잖아. 와, 28살 맞는데 뭘? 봐봐. 32살, 33살인 거야. 33살. 아니, 세 살 말고. 아, 다 동화 오가서 볼 텐데. 사인샨대에서 재기를 만나 많은 친구들과 우리가 만든 영상도 보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 아니야. 아니 누구도 마치 혼디 기투와 나의 제 제모 안지 시장 제모 나는 흑불가라자 나는 나랑 스케일티. 그리고 다음날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하고 한국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 때. 아. 봐봐. 봐봐. 그 사래요. 되게 잘 먹네. 오늘의 요리사 안상현 씨. 쳐다봐. 보다 말아 왜. 생각지도 않은 우리 강좌. 바뀐 것 전체 나고 나가서 버스. 맛있게 나와야 될 텐데. 가르쳐 가서 그릇지 누르고 그거 누르시다. 나도 야옷스. 야. 아이 귀여워. 명도 나더라도 떠들리는데. 어때? 괜찮아요? 맛있다. 맛있어? 오! 괜찮은데? 김치가 쉬어가지고. 아,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맵다 그러면 안 될 텐데. 자. 떡볶이보다 애들이. 떡볶이보다 떡볶이 이거 먹을 만큼 해요. 떡볶이보다 나. 맛있어. 김치찌개는 입에 맞는지 깨끗이 비웠네요. 보시 이제 누르지는 새끼들 없었어. 지금 인터가 인기 주제일 수도 있어. 자, 뭐든지 공부할 땐 심각한 법이야. 제기의 대필로 윤수진이라는 분과 잠시 펜팔을 했다던 어르거는 우리말에 관심이 많아 잠시지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잘했어. 좋아, 아이고. 한국 친구들 사랑해요.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끝. 이제 진짜 몽골에서 마지막 밤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기차가. 아쉽지만 또 다른 새로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린 가야겠군요. 한국 친구들, 친구들 사랑해요. 영소진. 수진아. 수진아. 청모화해. 수진아. 청모화해. 화해.